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특정 회사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어떻게 주가가 대폭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귀신처럼 그렇게 딱 매매 시점을 맞춰 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뭐 능력이 탁월해서 뭐 그런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회장도 유능하고, 상무도 유능하고, 정무도 유능하고, 사장도 유능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 매도 시점을 딱 선택해 가지고 주식을 다 팔아치웠다는 이야기는 뭔가 특별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그냥 뭐 억지가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이런 그 서울가스가 폭락, 대폭락 이전에 아주 대량의 물량을 그냥 매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세 차익을 누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그와 같은 문제를 검찰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까? 문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실시됐던 공병호 TV의 설문조사가 2주 전이네요. 폭락 직전 매도 김익내 다우큐 회장 사태 시세 차익 600억 사해하는 발표. 5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 1만 2천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96%가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사태 화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번에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 큰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김익래. 자우큐움 회장하고 그 서울도시가스의 회장 내지 관련자들의 많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선일보 특종입니다. 서울가스 폭락 직전에 매도한 대성 회장, 과거에 라등령 관계사에 투자한 적이 있다.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특종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건이 이래요. 이 대승 홀딩스 회장이라는 분이 장투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이제 특정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회사가 이제 팔리게 된 거죠. 누구한테 팔리는가 이번에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 그, 라 대표, 예, 라 대표 지금 라 대표한테 이제 팔렸는데, 라 대표의 최측근이 대성가스가 갖고 있는 대성 창업 투자의 관계자들을 잘 아는 거죠. 김모 씨라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 이 라덕영 대표하고 이번 주가 폭락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인, 그리고 그김모 대표가 상당히 미룰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측근이었는데, 두 사람이 무슨 사업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고, 김모 씨가 돈을 달라 몇십억을 요구했지만, 그걸 거부하니까, 이김모 씨란 사람이 본인들의 지인들, 특히 이라 대표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시세 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일부 대주주들이 폭락 직전에 팔아치운 게 아니겠느냐. 뭐이 사건이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네요. 이 이제 이 서울가스 폭락 직전 매도한 대성 회장 과거 라더경 관계사 라더경 씨가 이제 인수해 가지고 자기 회사가 됐는데 그 직전의 회사를 회사 이제 창투를 통해 가지고 돈을 투자한 겁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다우 데이터 140만 주 605억에 매도 4월 20일입니다. 한발더 앞서가지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행장 서울가스 10만주 4 5 6억에 매도, 시세 차익죠 4월 17일, 김영훈, 김영민 회장의 동생이 최대주주인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12만주 5 3 8억에 매도, 3월 2일.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대주주들이 대량 매도한 것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공병호 TV에서는 여러 차례 방송했듯이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대형 로품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지금 법적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 하에스의 검찰이 이런 대주주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상세하게 파헤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이두 사람이 이제 서울도시가스 아마 형, 형님 동생인 모양입니다. 뭐 아직 이제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도시가스의 관계자들이 고위층들이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3월 1일날 매도해가지고 538억 4월 17일날 매도해가 456억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느냐. 얘기도 기자가 그렇게 썼네요. 3년간 팔레스 9배 정도 오른 시쯤에 절묘하게 주식을 팔아치우고 발을 뺐다. 시세 차익만 수백억에 달하는데 서울도시가수의 경우 2022년과 2021년도에 각각 영업 단기 순익이 173억하고 80억인데 단기 순익에 5배에서 6배 가량이 되는 큰 돈을 주식 매도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릴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저런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 같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이런 것을 검찰이 어련히 파헤치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2020년 4유로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보고 완전히 예, 두발두손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가 너무나 예, 횡행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봐주고 싶으면 다 봐주는 겁니다. 덥볼 수 있으면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아예 안자 안 믿습니다. 예. 대주주들이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이례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아니 머리가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의심하죠. 예. 특별한 정보의 이름들 입수 없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사전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용이나 주가 조작 정황 등에 대한 정보를 모종의 경로로 접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뭐. 기자의 억지 주장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지극히 당연하게 여러분들 내릴 수 있는 판단인 거죠. 불법적 주식거래를 의심받는 대주주 한 명인 라드경씨 관계사의 과거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라드경씨가 여러분들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회사에 서울도시가스의 여러분들 계열사인 대승창투가 투자를 했다. 이야기. 투자를 할 정도가 되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그런 경영진하고 밀접한 관계지 않겠습니까? 해당 회사는 라시와 밀접한 관계된 인물이 오래전부터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에서 대주주들의 관여 의혹을 규명하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보도인 거죠. 아주 최척근이었던 이 라시. 이번 주가 폭락에 중요한 그런 주인공인, 첫근이었던 김모씨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김모씨가 흘린 정보들을 다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그 김모씨가 여름 실질적으로 불법적 주식거래를 의심받는 대주주 한 명이 투자한, 창투사가 투자한 그 회사의 여러분들, 실질적인 경영자처럼 행동했으니까 뭐, 그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밑에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시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죠. 블랙재교님은 정말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다. 이게 찬성이 258 반대가 일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주가 주식 매매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이님은 대주주가 묵인 또는 동의하지 않고서는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폭락하기 이전에 정보가 있었다는 거다. 그러지 않고 귀신도 아닌데 어찌 폭락을 예견하고 대량 매도를 할수 있겠나. 52명이 찬성이거든요. 회사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주식의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나 이렇게 오너들은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 동향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이몇년 정도 이렇게 주식을 부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별도의 이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대성 창투에서 20억을 투자받은 얍컴퍼니 이거를 라더경 씨가 인수를 했고, 그게 실질적인 경영자로 자신의 최측근인 김모 씨를 파견했는데, 여기에 이김모 씨를 파견했는데, 그김모 씨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 라더경 씨는 얍 글로벌의 실질적 주인이 되었다. 그 라대표는 얍컴퍼니의 600억 규모의 투자를 논의하면서 얍컴퍼니를 창업한 안 대표의 사임과 새로운 이사직 선임 등을 요구했고 예. 거기에 이름 면 실질적으로 CEO 직속이란 그런 직함을 들고 활동한 사람이 김모 씨인데 이 김모 씨가 예. 라덕경 씨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련 정보를 그냥 외부에 누출했다는 거죠. 라 씨가 3, 4년 전에 본격적인 주가 조작을 시도할 때부터 김 씨도 함께 했지만, 예, 그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한 등의 문제 때문에 김모 씨하고 라 씨가 갈등을 빚었고, 예, 결국은 결별하는 조건으로 라더경 씨에게 주가 조작을 폭로하겠으니까, 예, 그 입을 막으려면 수십억을 내라. 이제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예,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라 씨가 여러분들 얍컴퍼니와 관련된 본인과 네트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거죠. 김 씨의 존재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였던 김영운 대승회장 측과 라더경 씨 일당사의 관계를 늘려 개발 단초를 제공하는 요소다. 뭐 그냥 그 소설을 쓰지 않더라도 저처럼 이런 관련 정보를 모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 금시다 알겠는데, 예. 라드경씨하고 첫 건인 김모씨가 틀어지면서 김모씨가 뭐죠? 관련 정보를 언론계에 제보하고 동시에 본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정보를 뿌린 거죠. 이제 그 정보를 낚아채고, 뭐 어떤 사람은 투자를 빨리 예. 그냥 돈을 그냥 예.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도 있고. 라더경 씨한테 급히, 예, 그냥 돈을 해소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됐네요. 예. 라더경 씨 일당에 투자했거나, 라더경 씨와 관련된 재력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 안 했을 가능성이 낮네요 사건이 이 정도까지 알려지게 되면.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다룰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 검찰이 묻기가 힘들겠죠. 예. 참, 여 지경입니다. 예. 뭐 대충 뭐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릴 정도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네요. 예. 뭐,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명예를 걸고 검역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제대로 수사 좀해 주기 바랍니다. 대주주 측에서야 필사적으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덮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덕놈들 cg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예. 이어서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사건까지 지금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